경제환경 이슈를 빠르게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환경과 에너지의 투애니입니다. 평소 환경이나 기후변화 또는 국가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리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아리백이란 무엇인지, 아리백에 대한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리백이란 영어로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Renewable Energy와 100%를 합친 단어로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아리백은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와 파트너십을 맺은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리백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미국에서는 이상 한파로 영하 41도를 기록하는 등 500여 곳에서 최저 기온 기록이 깨졌고, 6월 캐나다에서는 기온이 50도 가까이 치솟는 폭염으로 700여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에는 역대급 폭염으로, 2019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을, 2020년에는 역대 최장 장마를 겪었습니다. 작년 역시 서울의 폭염 일수는 역대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는 심각한 경제 피해도 발생시키는데요. 미국 국립환경정보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총 18건의 기후재난으로 총 피해액이 약 125조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 재보험사인 스위스리는 지구 평균 온도가 2.6도 상승 시 우리나라의 2050년 국내 총 생산 GDP가 9.7%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2020년 우리나라 GDP 규모에 적용해봐도 188조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 피해입니다. 아리백은 현재 전 세계에서 34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IT, 금융, 자동차, 유통, 패션, 식품, 가구, 소프트웨어 등 참여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2020년 말 6개의 기업이 가입한 후에 현재 14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아리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리백에 가입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시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리백을 향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생산 전문기업 창조 E&E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 플랜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이 기업의 행보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에너지의 투애니였습니다.